용승환 선수 59.36km로 통과하였습니다. 용승환 선수의 멋진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승환 선수 잠시 옆으로 대기해주시고요. 자, 용승환 선수와 맞서는 한판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양서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양서우 선수는 톡톡 튀는 개성과 수려한 외모, 화끈한 언변을 통해 엔젤스 히어로즈 팬들과 남성 도전자들의 남심을 사로잡았던 선수입니다. 불어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파이터로 거듭나겠다며 팬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파이팅을 선보이겠다고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55.28 55.28km로 양서우 선수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용선아 선수의 출사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요. 용선아 선수는 리얼급2 서바이벌 엔젤스 히어로즈를 통해 발굴된 신인 여성 파이터입니다. 수많은 여성 도전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였으며 엔젤스 히어로즈 우승 후보였던 여전사 MJ킴과의 대결에서 시종일관 화끈한 난타전과 강력한 체력을 이용한 강한 압박으로 쾌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격과 강한 체력을 앞세워 저돌적으로 지금 파이팅을 하는 선수로서 이번 대결 또한 난타전을 예고하며 화끈한 경기력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양성 65.3 안찬주 선수 65.3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레드코너 김주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국내 두 입식단체에서 아마추어 리그 우승 경력이 있으며 엔젤스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실력파 신예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화끈하고 저돌적인 승부사로서 안찬주 선수와 화끈한 타격전으로 멋진 승부 선보이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64.5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안찬주 선수는 치고빠지는 아웃복싱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으며 매 경기마다 로우킥과 하이킥으로 상대를 침몰시키는 신예 파이터입니다. 엔젤스 히어로즈 최종 우승자를 목표로 김주영 선수에게 반드시 KO승을 거두겠다며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앞에 부탁드릴게요.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의 히어로즈 4전 4승을 거둔 실력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노력형 파이터입니다. 앞서 김경록 선수와 대결한 바 있어서 이번 대회는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감을 비추고 있으며 최종 우승자를 목표로 엔젤스 파이팅 선배 파이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며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73.1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코너 김경록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김경록 선수는 전국 체육대회 우슈산타 마이너스 70크라급 3위, 2015년 우슈산타 국가대표 선발전 1위에 오른 신예 파이터입니다. 날카로운 펀치와 로우킥으로 승부를 띠는 타격가입니다.
엔젤스 히어로즈에서는 부활의 아이콘으로 매 대회마다 박빙의 승부, 운 좋은 사나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를 넘어 엔젤스 파이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73.25 통과입니다. 73.25%로 개최에 통과였습니다. 어디 한번 제가 포즈 한 번만 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상 한번 해보자. 출사표 선보이고 있습니다. 56.5 통과입니다. 56.5km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다음은 레드코너 스즈키 마리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엔젤스 파이팅의 대표 미녀 주자로 매 경기마다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 엔젤스 파이팅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여성 파이터입니다. 크레이지 피플 이도경과 싱글컷 파이터 송효경을 상대로 연승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 대회 또한 저돌적인 파이팅으로 상대 선수를 화끈한 KO로 이기겠다는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57.18km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모두를 입고 하프랄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75.95km로 대체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 맞서는 레드코너 유상훈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유상훈 선수는 엔젤스 파이팅 라이트급 신성으로 이태주, 지상훈, 이동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엔젤스 파이팅 라이트급에서 연승 가도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군살베스 선수를 상대로 엔젤스 파이팅의 4연승을 거두며 엔젤스 파이팅 라이트급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75.30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상한 강제로 한번 사기 안 들고 왔는데 다음은 제6경기 MNA-120.2kg 헤비급 경기에서 두각을 보였고 이번 엔젤스 파이팅 07회 대회를 통해 종합 격투가로 데뷔합니다. 박현우 선수와 강한 난타전으로 승리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89.35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레드코너 박현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박현우 선수는 지난 2014년 종합격투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화끈한 타격과 거친 모습을 선보이며 스치면 간다라는 유행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튜버를 통해 독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국내 인기 유튜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격투기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번 경기를 통해 본인의 파이트머니 전액을 백혈병을 투병하고 있는 친구의 아이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빅터와의 대결에서 박병호 선수는 둘 중 한 명은 케이지에서 잘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화끈한 대결을 보이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112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라데를 익혀 필리핀의 중소종합격투대회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문기범 선수와의 대결에서 빠르게 승리해 필리핀으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갈 생각이라며 강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65.75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문기범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문기범은 지난 11월 판크라스 강자 사쿠타에게 승리하며 초대 엔젤스 파이팅 패더급 챔프에 올랐습니다. UFC에서 활약하는 스턴범 김동현 선수의 예제라로 통하는 문기범 선수는 장보안과 대결에서 지금까지 가장 까다로운 선수가 될 것 같지만 엔젤스 파이팅 패더급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직속 문기범이라고 밝혔습니다. 66.25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문기범 선수는 1차 방어전이기 때문에 타이틀 벨트를 문기범 선수가 따로 차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틸렛 선수는 최근 키르키즈스탄에서 열린 UEF 대회에서 3연승을 거둔 바 있으며 UEF 헤비급 챔피언 출신입니다. 임진수 선수 상대로 강한 타격을 바탕으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가겠다는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112.75kg로 대체 통과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코너 임진수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임진수 선수는 엔젤스 파이팅 1회 대회를 시작으로 7회까지 연속 출전을 한 명실상부 엔젤스 파이팅의 간판 스타입니다. 글래디에이터 헤비급 챔피언 오반 파키아키와 브라질 조직대로 메사우스 이나지우, 특급 그래플러 루카스타니, 브라질 개수 마지우스 실바를 차례대로 꺾은 바 있습니다. 임진수 선수는 내 격투 캐리어 중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페이지에서 내 투혼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엔젤스 파이팅 무제한 헤비급의 간판 스타의 위험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121.4 통과합니다. 121.4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타일랜드에서 WMO 라이트급 챔피언, IFMA 라이트급 챔피언을 석권했으며 29전 20승 9패의 총전적을 자랑합니다. 노재규 선수와 메인 이벤트에서 싸울 수 있어 영광이며 화끈한 경기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가겠다는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70.9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레드 코너 노재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노재기 선수는 대한민국 입시 격투기를 이끌어온 장본인으로서 지난 엔제스 파이팅 6회 대회에서 늑대 사냥꾼 스보넬로 코본을 상대로 초대 엔제스 파이팅 입식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시종일관 날카로운 펀치에 이은 킥 컴비네이션으로 스보넬로를 압박하며 통쾌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지오딜러의 선수와에서 대결에서 난 결코 즐기지 않는다. 무에타이는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엔제스 파이팅의 입식의 자존심은 노재길이다. 벨트는 만져볼 수도 없다라며 강한 승리의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70.5 통과합니다. 70.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메인 경기에서는요.